네, 여기 동백이 씨앗을 파종해서 아주 6, 7년 이상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도 꽃이 피었고 지난해서부터 꽃이 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생의 단점은 최소 6년 이상이 돼야지만 꽃이 옵니다.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형도 실내에서만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치목을 두세 군데 해둘 거예요. 그리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목 한 데다가 다시 무늬종 좋은 동백을 접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치목으로 해서 뿌리를 내려놓겠습니다. 네, 위에 부분 좀 하나 해놓고요. 옆에서 한두 개 적당한 곳 해놓겠습니다. 네, 위에 환상박피라고 그랬으니까 돌아가면서 칼집을 냈고요. 아래쪽 이 지름의 두세 배 정도 아래쪽에도 칼집을 돌아가면서 냈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를 칼집을 내고 이 껍질을 벗겨낸 거예요. 벗겨내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겉껍질 속에 들은 이 파르스름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형성층, 일명 부름켜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나무는 부름켜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위에서 잎에서 광합성을 한 영양분들이 이 형성층을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끊겼어요. 끊기니까 급격하게 캐러스, 상처 유합이 되면서 상처 유합된 곳에서부터 발견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나무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는 이 형성층 제거된 그 목질부 바로 안쪽에 이 목질부 바로 이 안에가 물관이 있어요. 물관이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부터의 그 물이라든가 영양분이 이 물건을 통해서 위로 갑니다. 그래서 이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하게 뿌리 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. 이해 되셨죠? 네, 둘러가면서 다 껍질을 벗겨냈고요. 그 다음에 목질부에 약간씩 형성층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섬유질이 있어요.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박박 긁어서 제거를 해줍니다. 제거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거예요. 그렇다고 또 이 목질부를 이런 식으로 깎아내면 나무가 죽는 거예요. 물관이 없어지면 올라오는 물이 없으니까. 물론 지금 제가 깎아내는 건 다른 쪽에 물관이 살아 있으니까 이건 시범 교육 목적상 이렇게 제거를 한 거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긁어 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 형성층을 다 긁어냈으니까 여기에다가 흙을 감싸주면 되겠어요. 그래서 흙은 보통 그 수태라고 해서 물이끼를 쓰십시오 그러는데 꼭 물이끼가 아니어도 됩니다. 근처에서 구하기 좋은 피트모스, 그 다음에 코코피트, 뭐 상토라든가 저항 없으면 밭흙도 괜찮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오늘 재사용하는 코코피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요, 발근을 조금 더 빠르게 단축을 시키고자 하면 요 위에 부분 환상박피 한 이 시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칼집을 여러 개를 내놓습니다. 대여섯 개를 이렇게 금만 가게 해놓으면요, 요게 아주 그 작은 상처기 때문에 쉽게 상처 유합이 되면서 여기서부터도 그 잔뿌리가 바로 나옵니다. 그래서 캘러스 형성이 될 때 벌써 여기는 캘러스 형성이 돼 가지고 세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. 네, 그래서
요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. 그 다음에 또 안심해도 될게요. 요게 좀 더 늦은 시기에 했어도요, 그대로 겨울을 메고서 내년 봄에 또 발근을 또 시작을 하니까요. 그래서 뭐 장마 때 떼어내도 되고 내년 늦가을에 떼어내도 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꼭 시간에 쫓길 이유는 전혀 없답니다. 네, 그 흙을 이제 감싸 줄 건데 저는 봉제다 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원해형 직계로 한번 물렸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지대가 돼 가지고 이제 흙이 올라가서 있을 거고요. 네, 크린랩 가장 작은 곳에 흙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흙에는 물을 한번 부었습니다. 촉촉하게.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타겟을 좀 느슨하게 잡고 타겟 다음에 이 타겟 부분을 환상박피한 곳에 갖다 대고서 누르면은 되겠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눌러서요 테이프로 일단 고정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끈으로 매시든가 끈으로 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테이프로 동여매면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박피한 곳이기 때문에 3-4cm 위에까지 흙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좋아요. 흙이 나중에 그 내려가도 위에 부분은 완전히 덮여 있어야지 됩니다. 위에 부분에서만 뿌리가 내리는 거라 그렇습니다. 하나가 끝났고요. 그래서 위에도 약간의 구멍을 내주고요. 이게 정 말랐을 경우에 한 달 반이나 두 달 걸려서는 발근이 되는데 그 안에 좀 마르는 경우가 있으면 위에 물을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타게 놓고요. 타게 놓고 구멍을 내주든가 타게 놓고 하단에는 두세 군데 물 빠짐이 되게 구멍을 이렇게 내놓습니다. 그러면 안에서 그 습도 유지를 하면서 웬만하면 물 안 주고도 발근을 할 겁니다.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면 충분히 발근을 하고요. 나머지 두 개도 아예 이런 식으로 해 놓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면서요. 그 다음에 실생 6-7년 걸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봄에도 바로 꽃이 오는 거니까요. 그 다음에 고가의 그 무늬종 같은 거, 복륜 꽃 피는 것들은 아주 가격이 비쌉니다. 그래서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이런 취목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권해드립니다. 100% 살릴 수 있는 취목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